Hey guys, it's me, Sophia. Last week, 아니면 저번 주에 Universal Studios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all foreigners,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다 제일 처음으로 Universal Studios를 가요. 저기 엄청 famous하고 다 movie 만드는데요, Hollywood. 그래서 엄청 유명한데요. It is also an amusement park, which is 놀이동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가는지 사람들 궁금하니까 영상을 좀 편집해가지고 보여줄게요. 근데 먼저 two sentences를 설명해줄게요. Let's go on the ride. Follow me. Let's go on the ride. This means 여기 놀이동산에서 ride 슝 하는 거를 같이 타자고요. Let's go on the ride.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오, Let's go on the ride.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고 두 번째는 Universal Studios is my favorite amusement park. Follow me. Universal Studios is my favorite amusement park. 그래서 amusement park은 아까 말한 것처럼 놀이동산, Universal Studios는 내가 간대. 그래서 Universal Studios is my favorite amusement park.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이라고. 그래서 다 갔다 왔다면 오 생각하면서 Universal Studios is my favorite amusement park. 내가 Universal Studios에 산 souvenir를 보여줄게요. souvenir가 한국말로 기념품. Follow me, souvenir, souvenir. Good job. 그래서 처음은 여기 다 Harry Potter Land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티셔츠. You can sun activated design이니까 되게 신기해요. 햇빛 안 들어가면 여기 뒤에 다 디자인이 막 생겨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Martyr's Map. 여기 I solemnly swear. 되게 famous한 거, 최근에 나온 거. 다음에는 사탕 두 개를 샀어요. Chocolate Frog 하고 Jelly Slug. 책 안에서도 읽으면 이렇게 다 사탕이 많이 있는데 사탕이 진짜로 real life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chocolate frog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개구리예요. 진짜로 개구리. 근데 초콜릿 개구리. 냄새 너무 좋아요. 하고 기념품으로 여기 안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해리포터 월드에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는 Salazar Slytherin.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Slytherin은 Slytherin House 만든 사람. 여기 되게 신기해요. Each one에 틀린 거가 있어가지고 막 collect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놓고 아직은 안 먹고 있어요. 예뻐가지고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은 Jelly Slug. 맛은 별로 없는데 그냥 케이스도 예쁘고 해리포터 갔으니까 이렇게 딱 기념품으로 너무 좋아요. 좀 진짜처럼은 안 생겼는데 그래도 이렇게 위에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닫아가지고 하면 진짜처럼 보여. 하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마지막으로 마직 지팡이 원드. 그래서 이렇게 맵도 같이 와요. 어떻게 스펠러 캐스트 하고 여기 뒤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즈의 맵이에요. 해리포터 랜드 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이 마크 있어요. 그래서 1, 2, 3 막 써있어요. 로케이션이. 그래서 저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막 different shape 아니면 different 모양으로 하면 뭐가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 영상 안에 보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직 지팡이 되게 신기해요. 하고 내 거를 제일 예쁜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쭉 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나오세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위저드 같아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떨어뜨리면 이제 저거 해리포터 랜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고 overall 해리포터 랜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해리포터를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막 후 다 보면서 different buildings도 있고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저기 영상 보러 가자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샵도 있고 먹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메인 에어리어로 오면 저기 음악 트는 데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재밌게 노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티켓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여기 앞에 와가지고 엄청 많이 놀 게 많아요. 여기 보면 킹콩 엄청 크게 하고 스타벅스 하고 many different types of shops가 많아요. 여긴 메인 엔트런스예요. 내가 엄청 일찍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이 없죠? 여기 메인 임포턴트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스 글로브 and then now it's the red carpet. 이제 해리포터 랜드로 가져요. 이렇게 옆에 보면 워커들이 진짜로 해리포터 있는 것처럼 드레싱 해가지고 the experience was so much more immersive. 하고 해리포터 랜드가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스에서 제일 뉴웨스트로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되게 뉴 익스피리언스였어요.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이제 애니얼 패스 있으니까 많이 더 오겠죠. 이렇게 옆에 보면 샵스 하고 different attractions and experiences가 많아요. 이제 여기는 해리포터 라이드예요. 해리포터 and the Forbidden Journey. 여기 whole Universal Studios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찍고 다 기억하고 싶으니까 게이트 들어가지고 진짜로 하그워트처럼 생긴 이렇게 on top of this huge rock 진짜 하그워트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드가 인사이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는 내가 원드를 샀어요. From Ollivander's. 그래서 해리포터 책 안에도 진짜처럼 여기 보면 내가 interactive wand를 가졌으니까 map 갖고 different spells를 하면 like 벽에 있는 게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map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figure out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기 일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일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다 물어봐도 돼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different places in the map. 그래서 저 map가 Harry Potter Land map예요. 그래서 숫자대로 different spells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 지금 좀 spell 하러 가는 거를 보자요. 이제 조금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몰래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알게. 이제 이렇게 첫 spell 하러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옆에 보면 butterbeer cart가 있어요. butterbeer가 제일 famous Harry Potter drink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이제 first spell 여기는 이런 사람이 또 도와주고 잘 못했으니까 wand를 specific shape로 돌리면 저기 앞에 있는 머신이 돌려요. 그렇게처럼. 그래서 저 chocolate frog candy가 열어졌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 chest를 열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느리게 조금 하면 저 키가 돌리고 딱 열어주세요. 엄청 신기해요. 엄청 오래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맵을 따라서 이것저것 different spells 하면서 different shops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또 나 shop 한 개 더 하는 거 spelling 한 12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신기하도록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shop 안에 들어가려고 슉 보고 이제 들어가자요. 이제 my next spell 여기 일한 사람이랑 같이 또 스펠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좀 안 돼가지고 다시 해보고 슉 되네요. 땅에 자꾸 보는 이유가 땅에 어떻게 쉐이프를 하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맵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땅에 볼 수 있어요. 여기는 little show 같은 거예요. 여기 Hogwarts 애처럼 행동해가지고 우리 개구리 같이 쇼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해리포터 랜드는 나왔고 이제 여기 투어 데 프랜스 여기 옆에 보면 좀 무서운 게 있잖아요. 나스베리 팜이 맨날 every year 할로윈에 무섭게 해놔요. 그래서 저걸 프리페링 하는 거예요.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되게 좋은 게 쿨 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에 조금 서 있으면 very quickly cool down 해줘요. 이제 걸어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는 크러스티 랜드 심슨스 라이드예요. 원래 여기 옆에 보는 줄이 엄청 길어요. 근데 오늘은 9/11에 와가지고 아무도 많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 수비니어 보여준 샵 여긴 캔디 샵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가 뒤에 조금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사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사탕이 actually 되게 맛있는데 비싸가지고 좀 많이 못 사요.
그래서 이제 또 프라이스 보고 옆에 보면 내가 보여준 초콜릿 프로그를 지금 체크아웃을 하고 있어요. 맛있겠다.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upper lot도 있고 lower lot도 있어요. 그래서 lower lot 내려가면서 이렇게 huge 계단이 엄청 많고 이렇게 옆에 view 보면 너무 예뻐요. 여기 뒤에 보세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긴 Jurassic Park Raptor Encounter. 이렇게 공룡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짜인데 여기 진짜처럼 보이게 여기 옆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게요. 그래서 저희 줄 뒤에 서 있는 거는 사진 찍으려고. 여기는 진짜로 Jurassic Park Ride.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calm하고 이렇게 공룡 보면서 되게 예쁘고 엄청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소리 질렀는데 이렇게 pop-out 해가지고 물 뿌리는 사람도 많고. 여기 보는 쇼가 Waterworld입니다. Waterworld가 제일 꼭 봐야 되는 쇼예요. 우리는 맨날 Waterworld 보고 딱 집으로 가요. 되게 좋은 엔딩을, 좋은 메모리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보트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막 엄청 스플래싱을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으면 스플래시가 엄청 좋아요. 이제 이 Waterworld 피날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플레인이 크래싱 다운 해가지고 물이 다 스프레이하고 저희 파이어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제 영상 잘 봤죠? Next time LA, California로 왔을 때 Universal Studio 가고 내가 탄 거를 다 타보세요. 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 Harry Potter and the Forbidden Journey. 제일 새로운 영어 너무 좋았어요. 해리 포터도 다 읽고 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Maybe when you come to California, you can ride all the rides that I did in Universal Studios. 그래서 다음에 보자요.